안녕하세요, URB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뛰드의 신제품으로 요렇게 예쁜 뭔가 말괄량이 개구쟁이 같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뭔가 색조의 포인트는 빠바박 들어갔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빈티지 레드 느낌의 요런 포인트 빡빡 들어간 메이크업 한번 진행해봤으니까 저의 오늘 메이크업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무래도 색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랑 눈썹까지 빠르게 끝내고 돌아왔고요. 섀도우부터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해줄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말괄량이 레드는 맑은 베이지에 빈티지한 음영 조합이 더해져 깨발랄한 너드미 감성이 뿜뿜한 핫걸 모먼트 말괄량이 웜톤 팔레트예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우선 여기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로 한번 싹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두 컬러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싹싹 채워주면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싹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우선 여기 가장 진한 딥레드 컬러 묻혀가지고 우선 라인부터 잡아주고 나머지 음영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트는 섀도우 교체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브러쉬에 들어있는 끝부분 섀도우 컬러들은 이렇게 교체될 수 있도록 똑똑 떨어져가지고 이 팔레트 라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조합하기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우선 여기 딥브라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이번엔 여기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로 붉은기를 싹 넣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잘 털어주고 눈 끝부분에서 가볍게 살살살 컬러를 넣어주고 위로 슬쩍슬쩍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런 컬러 너무 과해지면은 너나 잘하세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떠가지고 적당한지 확인하면서 앞과 뒤에 포인트로 가볍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붉은기 적당히 느껴지는 음영 컬러로 예쁘게 잘 뽑혔죠? 확실히 여름에는 좀 더 뽀용하고 채도 있는 컬러를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고 가을, 겨울이 오면 뭔가 음영 컬러를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지 않나요? 되게 신기해. 무슨 DNA에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당연하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침 비가 오면서 날이 부쩍 추워졌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컬러가 유독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컬러 그대로 삼각존에도 살살살 색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붉은빛 음영까지 넣어주면은 눈이 되게 매력있으면서도 살짝은 퀭해 보이긴 하잖아요. 언더까지 음영을 빡빡 넣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요쯤 타이밍에서 여기 요 반짝임이 시럽 컬러를 조금 단단한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확실하게 요 베이지빛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퀭한 느낌이 살짝 사라졌잖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베이지라면 여기 요 컬러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살짝살짝 지나가면서 약간의 생기까지 불어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컬러를 잘못 읽고 있나? 여기가 밝혀주기만 한 쪽, 여기가 쉬머펄까지 넣어준 쪽. 확실히 그 퀭함이 사라졌죠. 이렇게 지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빗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엉켜있는 거 한번 싹 정리해주고 뷰러 가볍게 찝찝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 올영 추천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요거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 사용해가지고 속눈썹을 한올한올 예쁘게 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주면은 속눈썹이 말 그대로 가닥 볼륨 이렇게 한올한올 예쁘게 뭉쳐지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과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마스카라 안 해준 쪽, 해준 쪽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표현해가지고 요즘 요 가닥 볼륨만 사용해서 마스카라를 해주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아이 메이크업 끝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블러셔 차례인데 에뛰드 하트팝 블러셔 레드 스피릿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브러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먹여준 다음에 충분히 털어내줄게요. 오늘은 블러셔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가로 전체적으로 하면서 콧잔등 이어주고 쭉 요렇게 얼굴을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으로 블러셔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쪽부터 가볍게 살살살 발색해주고 너무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할 생각 하지 말고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또 살살살 지나가줄게요.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콧잔등 한번 지나가주고 이게 블러셔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펄감이 정말 야무지게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색해줄 때
경기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진다든지 하는 느낌은 없어서 조금 안심하고 넣어주기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바박 하면은 갑자기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컬러를 스르륵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게요. 너무 짧게 가로로 착 지나가면은 그 만화 캐릭터에 여기 흉터 있는 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되니까 여기 일자로 싹 넣어준 다음에 요 볼 쪽은 조금 아래쪽으로도 요렇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넓게 넓게 지나가줄게요. 그럼 이제 틴트를 발라줄 차례인데 저는 오늘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 7호 로지토프 사용해줄게요.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 자체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따로 안 보여드렸는데 혼자서 데일리로 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전색상 발색을 빠르게 쇼츠로 준비하거나 뭔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인 자체가 진짜 괜찮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진짜 가볍게 녹는데 제가 이런 글로우 스틱 라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입술에서 너무 뭉개져가지고 제형끼리 막 뭔가 덩어리져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착색 잘 되는 수정 자주 안 해도 되는 틴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스틱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착색력도 꽤나 괜찮고 이렇게 보면은 광감도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따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컬러 사용해가지고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색해볼게요. 이게 블러셔에 포인트를 줬는데 입술까지 너무 빡 들어가면은 오늘 과한 사람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렇게 가을에 사용해주기 좋은 차분한 뮤트 로지 컬러라서 오늘 메이크업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입술 표현 보이시나요? 제가 이 라인을 메이크업 안 한 날에도 자주 들고 다니고 메이크업 한 날에도 좀 자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자체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색조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것 같고 이제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이렇게 콧볼 위주로 똥똥한 코를 살짝 감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컬러 믹스해가지고 턱 쉐딩 쉐딩도 잊지 않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사용해주기 전에 저 여기 점이 있는데 얘 좀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 점이 뭔가 또렷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원래 제 점보다 살짝 크고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나만 아는 디테일인데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고 하이라이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해줄 거는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포실링 컬러고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광감이 나가지고 이거 사용해가지고 오늘 하이라이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끝에 묻혀서 코끝 광대에도 가볍게 살짝만 지나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비교적 작고 단단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도 잊지 않고 사사삭 넣어주면은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어때요? 얼빡샷으로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좀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색조는 이렇게 에뛰드 신상 새 제품만 사용해가지고 끝내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품 소개해드릴 때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을지 느껴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 이거 컬러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요 글로우 스틱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강추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 한번 소개해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해준 에뛰드 마이 베스트톤 아이 팔레트 말괄량이 레드 요거 팔레트 하나에 교체용 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요 기획 세트가 정가 3만원에서 24% 할인된 22,700원에 겟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예쁘게 넣어준 하트팝 블러셔랑 너무 만족하며 사용한 립 제품까지도 최대 24%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올리브영 오프라인과 에이블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의 요 메이크업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거나 꿀템을 좀 알아갔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으로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